자,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에 움브라가 지금 힐턴은 아, 왜 안 나오냐 하면 힐턴은 이래도 아, 지금 2화거든요. 2화밖에 안 됐는데 너무 금방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별로 안 세네요. 아마 이번화가 3화 안 돼. 3화 안에 토르랑 바함부트가 제일 세다 그랬죠? 걔네보다 세질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은 너무 그렇잖아요. 일단 다 잡고 끝낼 건데 내가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 난이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이도가 일반 난이도거든요. 전설 난이도로 하도록 하죠.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일반 난이도가 이제 1배율 그리고 전설 난이도 올리게 되면 배율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이도 올리는 걸 좀 싫어합니다. 보통 이제 패턴이 추가되거나 적이 많아지거나 적이 더 강해지거나 적한테 특수한 무기를 주는 뭐 디비니티 같은 난이도 올림을 좋아하는데 아 이거는 배율만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는 데미지가 4분의 1 0.25배가 되고 받는 데미지가 3배가 됩니다. 300% 어 무게도 이런 게 있었구나. 아니 난이도 올린 김에 움브라도 다시 잡도록 하죠. 어, 로드를 해서 움브라가 여기서 죽었죠? 여기서 여긴 어디냐? 자동 저장돼 있는데? 아 싸우기 전이구나. 갈까? 아 나는 그래서 원래 모드를 할 때는 항상 일반 난이도를 하거든요. 얘는 좀 매가리가 없다. 아 그리고 약간 이제 전투력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한번 평가를 내려볼까 합니다. 몬스터들을 그냥 전투력으로만 보면은 약간 이제 강함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종합치를 내려야겠죠. 예를 들면은 네, 아, 에보니 워리어가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제 유튜브를 이제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보니 워리어가 가장 익숙하지 않습니까? 에보니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팔로워로 사냥하기도 했고 아, 일단 1차 목표는 그겁니다. 가면 가죠. 에보니 워리어가 가장 이제 익숙하잖아요. 이제 여러 팔로워로 돌아가면서 잡기도 했고요. 여러 번 사냥도 했고 데스를 해서 많이 여행도 같이 했고요. 비질런트도 엔딩까지 다 봤죠. 에보니 워리어로 사냥을 해서 그러니까 에보니 워리어의 전투력을 100으로 해서 본의력으로 해서 걔를 기점으로 전투력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투력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전투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몬스터를 잡는 난이도 냉기들 아이씨 개새 난이도까지 계산을 해서 총점을 내려서 본의력으로 뽑도록 하죠. 아, 무슨 뜻이냐면 드래곤이 이제 전투력 100이라고 치면 드래곤은 사실 굉장히 맞딜은 강한데 그래서 좀 싸워보면은 패턴도 단순하고 공략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략하기 쉬우니까 한 30% 정도 본의력을 환산할 때 30% 정도 낮춰서 한 70 정도 100이지만 70 정도로 너 고문 왜 어디서 가다니냐. 전설라이 돌아서 확실히 세죠? 아, 그거 멋있어. 하지만 아주 꽤 세다고? 어디갔냐? 안무수가 이거 안되겠구만. 냉기저항은 있으니까 필요 없고 수액 먹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력 50짜리 몬스터가 있다. 네, 걔는 이제 뭐 종족이 차로수다. 그렇다면은 많이 쓰다. 차로수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하기도 좀 난해하고 독 같은 거는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 저항력을 맞추기도 좀 어렵고
뭐 무효와 목걸이가 더 끼면 되긴 하는데 좀 난해하잖아요. 방어도 안 되고 그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추가해서 전투력이 50이어도 한70 정도로 계산해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 난이도를 집계해서 저기 강함을 아우씨 이거 화면 왜 이러냐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투력에 대해서 논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 얘는 그냥 끌지 말고 싸우죠. 왜냐면 내가 저항력이 맥스기 때문에. 강하죠 지금. 올라가니? 아 빠졌죠 지금. 어우 야 키자마자 뭔지. 아야왜 끊어졌어. 매직 회복 하급 최하급 어디갔냐. 얘는 어떻게 날아간거냐. 체력이 50% 이하인데 지금 이런단 말이야. 그쵸 지금 못 올라가죠 저렇게 되면은. 하필 와도 저쪽에 앉아버렸어. 뭐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저랑 관계없습니다. 브레스 한번 빼주고요. 지구력 좀 회복해 둘게요. 무소포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냉기기도 하고. 그렇지! 야, 뭐 데미지 저거밖에 안 박혀. 좋아. 이게 비틀거림이 있는 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가 강력하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본이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투력을 한번 환산해보죠. 아, 음보라는 일반 난이도로 잡았기 때문에 전설 난이도 에보니오즈 기준으로 해서 전설 난이도 기준으로 저 본이적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치면은 나는 오히려 거인을 난 오히려 거인을 드래곤보다 높게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거인한테 죽는 경우가 더 많잖아. 드래곤한테 죽는 경우보다 평범하게 이제 똑같은 숫자랑 싸웠을 때. 아 순간적인 이제 폭발력. 에버리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로더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죽을 확률이 있죠. 혹은 이제 카운터 퍽으로 인해서 한 방에 죽을 확률도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제 점수를 짜야죠. 전투력, 전투 스타일 플러스 특수 능력까지. 순수하게 스탯만 따지면은 드래곤이 제일 센데, 드래곤이 내가 알기로는 전설적인 드래곤이 에보니오리오보다 체력도 훨씬 높고 기본 스탯은 더 높은 걸로 알거든요. 싸우면 에보니가 더 세잖아요. 뭐 에보니오리의 그 다양한 능력이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에이, 너왜 이렇게 세냐? 야, 전설 난이도로 그런지 확실하게 메가리가 있구만. 그쵸? 지금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놔서 포스원 같은 경우가 이제 레벨 비례로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충분히 잡을만 하죠. 저쪽인가 보다. 저 신전이랑 동굴이 사이라 그랬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여기였나? 한번 저장을 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완충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죠? 절벽 동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신전 쪽에 있다 그랬거든요. 스펠브레이커 신전. 빨리 가자. 아, 저게 신전이고. 이 사이라 그랬는데 이쪽인 거야 그러면? 네, 한번 일단은 마저를 맥스를 찍고 저번 시간에 이제 주표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표를 가져오긴 할게요. 전선을 올리기도 했으니까 혹시 막힐 때가 있으면은 주표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솔차임에 가서 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컬러풀 매직 모드가 처음이라서 솔차임에 보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지 않을까? 50마리나 되는데? 지금 충분히 세져 있어서 맥스 저항을 찍으면은 그 드래곤 프리스트도 문제없이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려 들어가긴 하는데 덮으면 잘만 할 거야. 드래곤 프리스트가 냉기 드래곤보다 훨씬 셉니다. 레벨도 50이고 레벨 떠나서 그냥 세요. 데미지가 이제 드래곤 같은 경우는 브레스로 발산을 하는 거고 지속딜로 뭐 걔네도 지속딜이 나는 되긴 하는데 지속딜을 떠나서 손으로 발사를 하거나 지팡이로 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폭딜이 더 세거든요. 지금 체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몇이야? 430밖에 안 되죠? 뭐야? 아, 골절. 아, 뭐야? 경험치가 필요해 지금. 일이야, 위스프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안 먹어서. 컨셉 플레이를 많이 했더니 먹으러 올 일이 없었어. 저쪽인가? 저건가? 아, 근데 저기는 거기잖아. 그 병든 걔네들 신전 아니야? 디자인이? 아, 그 반대인가? 여기가... 아, 근데 여기 거길 리가 없는데? 맞아, 여기는 약하는 데잖아. 저쪽이 맞나?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보자. 오타르는 먹어두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네가 이게 저항력 감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조금 올라가거든요. 조금 남거든요. 오히려 버틸만 하죠. 얘네 감소치는 되더라도 제한을 좀 두는 편이 낫지. 얘 약간 이제 전설 난이도기도 하고 확실하게 운브라는 이제 일반 난이도 기준으로는 에보니오르보다 약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스펙을 생각하면은 약간 셉니다. 근데 걔는 너무 그 특수능력 같은 게 없었어. 나름 이제 딜 주고받으면 싸웠는데 내가 순간폭도를 잡아서 그런가? 좀 더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단순해서 그냥 전사였어. 어, 건방 전사였어. 그냥 강한 건방 전사. 아니잖아. 여기 그 토하는 거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쪽이라 그랬는데? 오타르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 오타르. 자, 보자 한번. 오타르가 라근발드 여기에 있다는데 여기에? 오다 그럼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무덤 표시 하나도 못 봤어. 가보자 한번. 빠르게 이동을 하도록 하죠. 어디야? 내가 찍었는데. 이쪽이네? 아, 어제 새벽에 제가 먹고 싶어하던 초콜릿이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달더라고. 아 입이 쓰다. 다 너무 달아서. 아 그 고인돌 초콜릿보다 달 줄 몰랐어. 빅빅이랑 보노본 왔거든요. 보노본 제가 좋아해서 먹는데 아이 뭐 그래 역시 간식이랑 같이 해야겠죠 게임은. 이번 주말에 그거 할 겁니다. 마운트 앤 블레이드 풍운 삼국지 모드 할 거예요. 저번에 한번 했죠 테스트로. 중국 가요가 막 나오던데 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스카이림이랑 다르게 마블은 하면 너무 지겹더라고요. 어, 스카이림은 할 만한데 돌아가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오늘은 요가 다 많이 할 겁니다. 이번 화에서 보스를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의력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걸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써먹으면 되거든요. 저는 죽어.
저관을 못 이겼냐 얘네는? 그리고 이번에 팔로워도 장비 입혀보도록 하죠. 전설 난이도여도 템 세팅에 따라서는 프레아가 에보니 워리어를 이기거든요. 에보니 워리어를 6대4로 이긴 세팅이 있습니다. 그 세팅을 가져오도록 하죠. 기억 안나 무슨 세팅이었는지. 근데 나는 어차피 하다보면 다 기억날거야. 프레아를 해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생각에는 초패 안써도 프레아랑 나만 레벨링하면은 맞대려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미궁 아니냐? 미궁일 리가 없지. 여기 있는건데. 순간적으로 디자인 보고 깜짝 놀랐네. 여기 보스 있는거 아니야? 컬러풀 매직 보스? 이런데 보스가 없어? 아, 이렇게 화려했었구나. 나 많이 안 먹으러 왔기 때문에. 물론 던전 자체는 이제 오래 걸렸다는 거 기억이 나는데. 아, 이렇게 생겼었나 여기가? 꼈니 설마? 아 왜 이러니. 아씨. 야 드로그. 드로그가 두 방이야. 이렇게 데미지가 센데 4분의 1이 좀 크긴 하다. 사실 기존에 100이었기 때문에 25라고 보면 되죠. 처음에 딱 시작을 하고 퍽을 한 한두 개 찍으면은 양손 쪽으로 그러면 25가 나옵니다. 일반에서 그 정도 스펙까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먹으러 가자. 오타루를 필수로 먹어주고. 오타루가 방어력도 높거든요. 오타루 먹어주고 갤러헤드? 뭐 순차적으로 공략을 할게요. 이제 뭐 레벨링만 하면은 여타 능력은 제쳐두고 레벨링을 좀 해놔야 되거든요. 체력이 너무 적어서. 그 운브라도 레벨 50이었고 자살 난이도기도 하고 열심히 해봐야 돼요. 아르소노가 안 통하죠? 야! 그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아 너무 느려. 내가 더 느려.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캔슬도 안 돼. 죽어. 사주사까지 비비면은 문제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걘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드래곤 프리스트는 지금 소비템으로 감당되나? 야 무기도 넣어놓고 무기들로 때리면 어떡하니? 아이 참 이거 대기 한 놈 있는 게 좀 거슬리는구만. 나 방제 뭘로 했지? 방제 럭으로 좀 끌까? 도박힘. 아 지금 길게 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죠. 아! 아 잠깐만 야! 너무하네. 너무하네. 야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아 도아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를 한 것 같아. 아침마다 아침마다 항상 가있어. 새삼스럽게 뭐 볼 것도 없어. 가있어 그냥. 일단 특급 포션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레벨링을 더 해야지 특급이 막 나올 겁니다. 이 동네 만능 앞에요. 동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 이미 이제 입신의 경제에 달했기 때문에 이 게임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뉴비일드나 가능하죠. 굳이 얘기하자면 보석? 어 디아블로처럼? 보석은 구하기도 쉽고 값도 나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갖다 팔면 되죠? 아 물론 회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 이 게임은 회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법으로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죠? 제법이잖아. 아 야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푸스로다. 오타를 잡을 수 있겠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스펙이 좀 많이 후달리네. 레벨업 찬스 아껴두고요. 두 번까지 쓸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경험치를 세워서 두번 쓰면 어떻게 될것 같긴 해. 여기다 두 개를 박으면은 이게 열려요. 여기 좌우로 클리어를 해야죠. 왼손 잡으니까 왼쪽 먼저. 빨리 가자. 베르세르크 컨셉이요? 아닙니다. 이 게임 기본 룩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무기만 다르죠? 이거 다 모넌 무기 아닐까? 이상한 무기는 전부 모넌 거더라고. 일로 가도록 하. 아씨 무슨 드로그가 1레벨짜리가 방어를 해도 22가 들어가. 알바 알바. 자식들 말이야. 어딨어? 기본 독장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좋아. 상대가 용어 써도 내 스탯이 쌓이나 봐. 아자! 강하긴 하네, 무기. 데미지가 세니까 보는 맛이 있네. 레벨업 하고 폭을 찍어둘지, 그냥 레벨업 찬스 아껴둘지, 살짝 고민이 되는데. 아껴놔야겠죠? 드래곤 프리스트만큼은 좀 힘들 것 같아. 걔네는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싸우는 놈들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하! 가자. 지금 폴아웃은 130화가량 했죠? 하지만 이 게임은 게임 시작하고 한 두세 어한 4시간 됐을 거예요. 4시간 된 파일인데 이미 폴아웃 캐릭터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극한의 성장으로. 게임의 타격감은 사라졌기 때문에. 아 이제 사격 관련된 모두 다 뺐어요 제가. 참고로 가능한 한 바늘나로 갈 거기 때문에 커너풀 매직을 호환 안 될까 봐. 여기 꼴통 있죠? 죽군. 수호자. 아 세렉. 아 저런 애 나오지. 위에 애부터 제거를 하자. 거죠. 잠모드 제거. 아마 죽음의 군주보다 좀 약할 겁니다. 아, 레벨은 저래도 죽음의 군주 약간 약할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싸면 될것 같은데. 이거 조회수가 1화가 200이 나오고 2화가 100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2시간 잘랐는데. 아직 컬러 매직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했어. 댓글도 많이 달렸고. 약간 이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의 조회수와 좋아요. 조회수와 좋아요가 저를 이제 행복하게 해줍니다. 저번에 이제 2화에서 댓글이 달렸었는데. 좋아요 누르라는 댓글 달렸는데 정작 2화에 달려있던 좋아요는 내가 누른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개 늘긴 했는데. 야 세력 어디 갔냐? 뭐야? 뭐해? 야 뭐하냐? 내가 약간 길지 않냐 무기는? 안 닿지? 아 나도 안 닿네? 잠깐만 어때? 닿냐? 아냐? 용원. 아 잠깐만 가까이 갔냐? 엄청 쎄 세렉 야게 꼴통도 얻었겠다. 빨리 이동하죠.
사실상 이제 소비가 없죠, 이번 전투에서는. 오히려 물약을 챙겼으니까 이득이 아닌지. 만화 회복 물약까지 전부 다 체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긴 왜 뚫어놓은 거야? 아, 쇼컷으로? 잘 생각했네. 잘 만들었네. 이게 되게 복잡해. 나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입구 기준으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독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가렵지도 않지. 순간적으로 방패인 줄 알았네. 아, 좋아요. 최악급은 사실 이제 별 쓸모가 없죠. 20개를 먹어야 풀피가 되기 때문에 거의. 왜 퀘스트가 떠있지? 퀘스트가 떠있을 수가 있나? 아, 건너편! 수로. 야, 나름 컨셉이 있어. 일로 가야죠? 여기가 조금 더 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반대쪽보다. 찍고, 용 쓰고, 찍고, 그렇지. 별로 안 쎄. 한성은 별로야. 좋아. 사실 둔기계통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거의 없는 드로그 선수한테는 별 소용이 없는데. 뭐 없는 것보다 낫지 뭐. 발사가 너무 많아. 그렇지. 좋아. 아, 좀 세긴 한데 얘네. 아, 속도 올라가는 것 봐. 내놔. 물약 줘, 물약. 야, 에보니 활이 나와? 괜찮네. 판매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돈은 물약을 사는데 쓸 건데, 돈은 굉장히 효율이 안 좋습니다. 아, 물약이 굉장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양손목이 데미지 상승 포션이 더 좋을 거예요. 가성비적으로는. 신사숙고에서 사야죠. 돈을 예쁘게 써야 돼. 닭을 잘 재서. 이쁘게. 만 원도 안 되고, 지금. 만 원부터가 이제 올리기 딱 좋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 레벨 찬스 무조건 이제 프리스트까지 아껴두겠습니다. 프리스트한테 레벨 찬스 써도 질 수가 있어요. 끔찍하게도. 봤어? 아,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일부러 약간 이제 21로 맞춰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위험해. 아, 둘 다 맞았고. 어딨어? 용원! 그렇지. 아, 뭐하냐. 아씨, 게임에 매끄러움이 없어. 죽어. 아, 둘 다 사술사였으면 졌습니다. 이번 거 추가로 나온 거. 다행히도 잘 나왔죠? 뭐, 그 왕관 때처럼 확정적으로 이제 주변 두 마리가 더 센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맞춰주지 않았나봐요. 암신기 쓰면 딜은 그냥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막혀있던 것 같긴 한데 숙련도가 이제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보는 게 낫죠. 999까지 올라갈 거, 900까지 올라갈걸요 아마? 엉케보 때문에. 뭐야, 뭐가 있는데? 뭐야, 뭐냐 얘? 올라가야 되나? 아, 뭐야, 길이 있었나 본데. 삼신기는 이 게임 하면서 한 10번 넘게 한 것 같고 너무 지겹고 너무 강해서 파밍하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걸렀습니다. 이제 완전히 걸으려고요. 가능하다면 한참 뒤에 한 번쯤 써보면 몰라도. 아, 여기였냐? 아씨, 가자.
이러길. 어우. 너 멀어. 어디서 엽치기를 해, 6레벨짜리가. 제 닉이 도박힘이기 때문에 되더라고요. 닉을 잘 지었어야 됐어. 닉을 무난하게 지었어야 됐어. 아무 생각 없었어. 아무 생각 없이 지어버렸어. 꼴통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냥 열고 가면 되죠. 나와라, 죽여주마. 바로 먼저 쓰고요. 시력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뭐 손했는데 지금? 아,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닌가? 전투가 길어지면 능력치가 상승하는 기괴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 될 뻔했죠? 잠깐만, 야! 양손! 아, 중갑은 거기다 찍었어, 양손. 내가 찍어야겠다, 대학사. 안 되겠다. 전설 라이더는 안 되겠다. 지금 마틸 넣어야 돼. 그렇지. 아, 아슬아슬했어. 오타르 나왔습니다. 오타르 굉장히 강력해요. 오타르 가면 중에서 제일 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탭에 대한 세팅은 유동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오타르가 제일 세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코나릭은 기대할 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얻는 것만 까다롭지 별로야. 가자. 그리고 맥저입니다. 보시면은 오타르가 나오죠. 엄청난 저항력. 이 게임의 맥스 저항력은 85%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맥저예요. 하중상 에보니 하포션 가져가자. 조종 잘해놔야겠어. 이거 훅가 훅가. 화술퍽에서 데미지 상승���이 시간 왜곡을 써서 시간을 줄여줘도 쿨타임이 흐르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시간 왜곡이 돼서 뭐 10초가 30초에 흐른다 그래도 어차피 3초면 풀려요. 그렇게 치면은 그래서 헬상 이제 자연의 분노, 자연의 분노였나요? 아니 카인의 분노였나? 어찌됐건 공속 올라가는 용원이 가장 이제 효율이 좋은 건데 공속 올라간 용원은 인챈트가 되어 있는 무게는 못 쓰기 때문에 아마 이 모두 무게도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틀거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쓸모가 없죠. 못 쓰면은 그러니까 시간 왜곡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시간 정지가 여기 있다는데 이게 버그 걸린다 그러니까 보통 버그 걸리거든요. 시간 왜곡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쓰더라도. 물론 축표가 짱이지만 삼신기를 안 쓰는데 주표까지 빼야 되는 거야? 흑혐이다. 삼신기 안 쓰는데 주표까지 빼야 돼? 일단 주표 먹어야 되는데. 아, 주표는 일단 나중에 먹자, 그럼. 안녕하세요. 어디로 나가는 거지? 까먹었는데 나? 여기 어딘데 다 막아놨냐? 무슨 신부냐, 이거는. 여기죠? 이번. 뭔 소리야? 먹고 가라고? 알았어. 이번 목표, 이번 회차 목표는? 이번 회차 목표는 보스 다 잡는 거고요. 당장 목표를 좀
전환을 줘야겠는데 솔차임 가도 되겠어. 레벨링은 좀 하고. 아, 너무 안 뜬다 무서풀. 무서풀이 활약할 시기가 아니야. 이번에 방어를 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궁수를 주겠습니다. 유동적으로 싸우려면 궁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력을 올라가는데 약간 한도 차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맞들을 잡을 거기 때문에 체력이 이제 올라가는 게 있어도 어느 정도 닫아야지 회복을 할 거예요. 궁술로 간제비할 수 있게 해놓고 이제 무소불 용원 쓰고 무소불 박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전투의 시작점으로 잡을 거고. 내 생각에 은신은 안 통해. 경지가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은신도 안 통하게 막은 막을 수 있거든요. 은신도 막아놨을 것 같습니다. 섀도우 워리어까지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아, 선빵만 치겠다는 건 스닉궁사라는 못 잡을 거예요 아마. 상대 컨셉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상대 이제 몬스터 종류나 스타일에 맞춰서 상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가 정하는 걸로. 어디 가세요? 아줌마? 아줌마 어딜 도망가? 일단은 체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 60까지 전화를 찍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공술 찍어. 두통에 골절이 아주 작살이 났고 작살이 났어. 가까이 가면 안 통하겠죠? 원래 모두 다 막아놓습니다. 비질런트 막아놨어요 몇 개. 제작자의 그게 있어. 밀치기랑 용원 막는 거, 그리고 막는 거. 내가 어떤 식으로 맞춰서 대충 감이 오거든요. 디자인 보니까 이름도 토르, 바하무트 이런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 막아놨을 것 같아. 맞대 싸움으로 잡는 거 외에는 다 막아놨을 것 같고. 내가 딜을 넣을 수 있는 한도 선에서 이제 조정을 해야죠. 할수 있는 거를. There's been talk amongst the gods that you are dragon. Such a thing. 고민되는데 축표를 하러 먹으러 갈지. 축표 먹으러 가지 뭐 일단. 일단 용원도 쓸게 없고. 시간의 곡을 먹는 거 어차피 먹게 돼 있으니까 시간의 곡. 시간의 곡은 3스택을 쌓아야 좋은데 쿨타임 때문에 쿨 초기화까지 안 찍으면 좀 약하거든요. 변화로 이제 체력 50 먹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일단 먹으러 가자. 리프트는 왜 갔지? 갑시다. 속 쓰려. 그리고 저번에 움브라 잡고 나온 장비를 보니까 보스를 잡아야지 나오는 장비도 있나 봐요. 따로. 그럼 여기 있는 그 장비 다 사봐도 되겠다? 이거부터 센 무기가 두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살도 찍어야겠어. What could it mean? The return of 무소불 받고 대학살로 바로 넘어가야겠어. 공속만 올라가서 이제 후딜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살을 이용한 폭딜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 이걸 올라갑니다. 뭔가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데 보들보들한데 아주. 저번 시간에 들었습니다. 보스 템 줘. 검은 상사. 검은 상사를 왜 했지 내가? 아, 주표 때문에 했지. 맞아 맞아. 정신 나갔나 봐. 야, 정신 안 차려. 아이. 대나 불려. 야채 스프도 가져갈까? 야채 스프 만들까? 바지 따서. 야채 스프가 필요할까? 내 조종하다 보면 야채 스프 필요한 시기까지 안할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여기서 효율을 보는 게 용의 영상이고, 두 번째 이제 그걸로 보거든요. 책
일단 만화로 일단 소환을 해서 먼저 싸우는 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생기 장미가 있으니까. 예담이죠. 생기는 장미의 소환이랑 고대 드래곤본 이제 용의영석으로 소환하는 거 다르게 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퍽을 안 찍어도 둘이 소환이 되는 거죠, 둘 다. 이런 모드가 진국이죠. 사실 그래픽 모드 해도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아, 유언 남겨봐. 아니면 죽던가. 그렇지. 죽어. 대놓고 죽여도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가자. 여관. 잘만 데가 보통 내려가면 잘 수 있거든요. 내가 도둑해를 안 깨놔서 약 귀찮긴 한데. 가자. 아 근데 여기서 자도 의미가 없구나. 어 좀 이동한 다음 자야 되지. 퀘스트가 바로 자면 안 열리기 때문에 빠른 이동을 한번 하고 자도록 하죠. 어디 자는 게 나을라나? 헬긴 가져야겠다. 윈드시어 얻을지 말지 좀 고민된다. 어, 윈드시어는 너무 반칙이긴 하고 윈드시어가 안 통하게 막아놓을 수 있거든요, 모드로? 근데 뭐 막아놨는지 모르겠어. 옛날 모드라서. 어쭈 데미 실화냐 이거? 야 막지마 어? 죽어. 크리 뜨는 범위존 모드 체력 저렇게 많은데? 왠지 빨리 먹어주고요.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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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아 냉기 형태 안 통하는 거 보니까 후슬러도 안 통해. 문브라 같은 애들은 다 견적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딜. 야 오레벨짜리 법자가 이러면 어떡하냐. 역대가 더 약해. 죽어. 더블 킬. 동료 장비도 띄워줘야 되고. 동료 장비는 그냥 보스를 죽이고 보스 걸 빼서 입힐까? 보스 게 세지 않을까? 내 거는 이제 무조건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고 한동안은 더 좋은 게 나오지 않나는. 아우 무식해. 좋아. 좋은 무식함이야. 최상급 한 손 필요 없죠? 판매용. 자러 가자. 내 기억이 맞으면 여기쯤에 침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기 없어도 어 그쵸. 한 시간만 자도? 야 안 들어갈 거야? 야 아직까지 안 데려가? 다크브라더도 소식이 느리네. 아 얘네 뭐 허접하냐? 아 설 될 줄 알았지. 여기서 자자. 그럼 길바닥에 자는데 안 들어가겠어? 아. 아 얘네 왜 이렇게 느려 소식이? 브라더우드 아 이럴 거야? 600은 찍어야지. 어 다음 진행 해야 될 것 같은데. 퍽으로 50 찍고 몇 남죠? 그럼 110만 찍으면 11레벨 업만 하면 돼. 금방이지. 솔직히 금방이지. 어 세다 호랑이. 지금 호랑이 따면서 이렇게 당할 정도는 안 돼. 체력이 부족해 너무. 방어력도 부족하고 숙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숙련도를 많이 올려놔야 돼요 이길라면은. 검문이 있겠습니다.
오우야, 이거 좋은데? 딱대. 우리 거인 솜씨 좀 볼까? 나 왜 못쓰니, 용어를? 뭐니? 아, 세구나. 좋아. 이동. 앞으로 남은 경험치는 이제 숙련도도 숙련도지만 아무래도 퍽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써야 될것 같거든요. 특히 회복 쪽에. 회복을 올려놔야지 이제 가성비 좋게. 전문까지 회복을 해야지 전 템포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덜그럭거리냐 얘. 무겁냐? 좋아, 한번 더. 야게. 안 되지. 빨리 판매하자. 저건 이제 능력치 상승 아이콘입니다. 제가 이제 용어를 쓰면은 능력치가 상승을 하죠. 퍽 때문에. 돈좀 줘, 돈. I don't claim 돈! blades, dun. 돈! helmets, pretty much anything to suit your needs. 돈! Don't forget to check in Sarah's shop if you need anything. Have you met my 뭐야? father? 너한대 정도는 적대 blades, 안 되냐? helmets. 와, 너나 그렇게 I'll 좋아해? get them. Hey, watch it. 죽어버리네. 뭐야, 왼손은 왜 한 방이야? Have you met my 아, father? 뭐야? The finest weapons 이상한 among 여자네. 아, 왜 이렇게 다 비싸게 봐도 무관하게. 야, 너왜 그래? 왜 이래, 얘? 그래, 주먹은 반응하잖아. 무기에 약간 이상한 게 걸려 있나? 내놔봐. 야, 돈 벌써 13,000원이야. 좀 써도 되겠어, 이 정도면. 보통 모두 무기도 인식을 하는데 이상한 놈이네 쟤는 좀. 아, 특급할 것 같아 실수로 돈에 환장해서 어떡하지? 좋아. 14,400원 충분하죠. 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는 데는. 뭐 많으면 더 좋고. 쩍쩍 눌러가자. 궁수를 찍는 건 너무 멀고 솔직히 말해서 빨리 필요한 거 찍어야 되거든요. 뭐해? 야, 너 너무 야 너무 좀 그렇다 야. 야 미라 아뮬렛 그냥 끼겠습니다. 차이도 아 진짜 안 되네? 그리고 학업 언더도 필요 없죠 이제. 필요 없고요 전투 강화. 돈이야. 이 상태로 저장하자. 아씨 귀찮네 얘. 야, 1 데미지만 받아도 공격하려는 거 보소. 독한 놈. 근데 장사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아, 11원이라고? 아, 참, 왜 이래? 아, 미치겠네, 얘.
돈이 없어 너. 포인트 아까워서 돈 늘리는 거 찍을 수도 없고 이거. 최상급 소환을 한번 둬야 되나? 보려면은? Take a look. 그래 투자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잖아? 피해도 일단 두고 필요 없는 거 빼고요. 투명화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들고 와. 용 18,000원이야 아 너무 금방 올라간 거 아니야 돈? 살 게 좀 있긴 하지. 됐다. 무게는 이제 체력 매지카 뭘 찍어도 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가자. 새 무기 한번 볼까? Take a look. 줄 거 있니? 아니면 모두 장비를 좀 받아볼까? 야, 크리스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됐어. 그리고 광전사의 령주는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고요. 이런 것도 있어? 필주스. 오, 별게 다 있네? 바람의 영약. 오른손 장비한 무기에 화염을 부여합니다. 그것도 한번 써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써볼까? 독을 부여한다. 독이 들어갈까 저한테? 전광을 부여한다. 마법을 부여한다. 마법이라는 게 이제 다크소울에는 파랑색으로 특별하게 나오거든요. 마법은 이제 뭐 저기 저항이 있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싼 거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저항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적들이 전격이 좀 없나 봐. 얘네 일단 불로 하죠 간지를 위해서. 이 정도? 무기 없냐, 검? 이것도 같은 유형이라는 골 때린다, 야. 고대판. 그냥 이게 더 좋은 건가 봐. 무게도 더 그래. 가격은 더 싸. 아, 아니구나. 고대판으로 바꿔볼까요, 이번엔? 드래곤에게 추가 피해를 주고 30% 확률 비틀거림. 비틀거림 똑같네? 저 너 비싸서 하기 싫어. 고대판 가자. 고대판. 넌 뭐 특별한 능력 없냐? 생긴 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버느려? 고대이판 전기 지직거리고 있어. 전기 끝났어. 쥐면 전기 지직거리고. 오, 뭐 좋구만. 아, 궁술은 좀 제쳐두고 법 쪽으로만 찍을까? 아, 궁술로 데미지 넣는 것보다 일단 궁술은 왁단 무기도 없으니까. 애초에 마비도 안 통할 것 같아 적들 맞춰놓은 거 보면은. 니어 나 언제 자야지. 나 데려갈 거야. 이따 좀 이따 잡으도록 하죠.
아마 빈방이 있을 텐데. 아, 얘 딱 나왔네, 드래곤. 내려오라 그래. 오라 그래. 이것도 망치였죠? 그쵸. 망치 폭을 좀 찍어보자. 사서. 조금 아깝지만 지금 사기에는 하나만 사죠. 그렇지. 차타 대학살. 전에 잡다가 포기한 애 아니야? 너무 안 내려와서. 내려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비랑 다르게. 내가 드래곤 추락이 없어요. 장병 얻었기 때문에. 와. 아, 그래픽 깨져있네 이제. 이거 받아봐. 맞을 시간이야. 하! 한 번 더! 하! 추가 데미지 50이라 이 말이야. 강하다. 조금 느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쎄. 지금 전문 회공업을 배울지 말지 약간 고민되는데 오늘 너무 즐겜이야.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생각 없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주표를 때우려고 잠자리를 자도록 하죠. 성취정당에 잘 때 있지 않을까 한데 한 군데 정도 있겠지 잘 때가. 근데 캐슬 안 깨서 미묘하긴 한데 2층 감이 있을 거야 아마. 빈 침대가 하나쯤은 있을 거야. 여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창고 같은 데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아, 뭐 얘네는 왜 안 데려가냐 나? 아, 맞다. 나 왜 캐스트 안 깨고 그냥 죽이기만 했지. 아, 뭐 한 거야 진짜. 정신 안 차려?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캐스트를 깨고 와야지. 어, 아무 보고도 안 하고 죽였으니까 데려갈 줄 알았어. 죽인 시점에서 이미 일거리를 뺏은 거 아니냐? 그럼 데려가야지.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저 착한 센스 뭐냐? 솔츠하임에 있어도 데려가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얻기 좀 어려운 인간의 심장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죠. 필요는 없지만 비질런트 같은 거 하면 약간 필요할 때가 있긴 합니다. 이동할까? 이번에야말로 납치해줘. 아직 운불 안 될 것 같은데? 애초에 강해진 게 아니야. 바로 310인데 데미지 112. 아, 이 정도로 안 되지. 납치 당했죠? 아니면 한번 운브라를 때려봐. 운브라가 몇 본위력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몇 본인지? 에보니가 100이니까 아, 한번 해보자. 얘를 죽여도 진행은 됩니다. 아, 근데 뭐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잡으면 포 레어 장비인 사형수의 두 건을 낄 수가 있는데 필요 없으니까. Oh no no no. Of course. I would in the when question. I'll see you at home. 이렇게 더 빠르거든요. 보고하고 잡으러 가는 것보다. 돈 별로 필요 없어. 3,000원인가 5,000원 주지 않나? 많이 잡아본 적 없어. 기억이 안 나는데. 필요 없지. 팔크리스 가자.
여기 이거 식인 물고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됩니다. T를 계속 눌러서 대기가 되면 갈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아, 폴아웃에 이게 없어서 좀 불편해. 내가 어디까지 가야지 적이 안 나오는지 그걸 모르니까. 갤러 헤드 오늘 해볼까? 일단은 팔크리스까지. 동료도 필요해. 갤러 헤드를 죽이고 갤러 헤드 장비를 한번 입혀볼까? 동료한테. You see a dog out there. 동료는 무조건 쌍수 무기로 갈 겁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쌍수로 갈 거예요. 프레아가 이제 확정이고, 프레아가 아니더라도 쌍수로 갈 겁니다. 동료는 쌍수가 무조건 세기 때문에 템을 맞춰주면은, 삼중기 아니어도 템 맞춰주면 쌍수가 셉니다. 법사보다 셉니다. 제일 세요, 그냥. DPS로 이제 템을 안 맞춰주면은 법사가 제일 세긴 한데, 노템으로. 맞춰줄 거기 때문에. 쌍수무기가 제일 세요. 방어가 필요가 없어. 동료는 체력이 높기 때문에. DPS가 짱이지. 야, 비밀번호가 하나밖에 없어? 야, 우리 집도 한 6개 눌러야 들어가는데. 너무 싸게 받는다, 야. 자, 비겨. 아,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은 끝이다. At last. I hope you found the place all right. Again. To the part where he tries to. 여기서는 경갑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하지. Okay. 축표가 이제 용원 중에 제일 세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독숨결은 왜 줬냐? 개뜬금 없이 뭐냐? 한번 잡아볼까, 갤러 헤드? 아, 갤러 헤드가 몇 본의력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내 생각에는, 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아까 내 생각에는 운부라 내가 두 방이면 죽었어. 근데 운부라 능력이 없었단 말이지. 아, 운부라의 순수 능력을 에보니 워리어랑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꿀리는 것 같진 않아요. 전설 라이도 하면은. 근데 이제 능력 같은 게 있으니까. 아, 근데 운부라 싸워봐야 알아. 아직 몰라. 내 생각에 갤러 헤드는 20 정도면 될 것 같아. 20보니 정도면은 충분히 사이즈가 나온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신업진으로 갈 거야. 가자. 얼마나 센지 보자고. 아. 대화 되냐? 대화도 없어.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닙니까? 대화 정도는 있어도 되잖아. 뭐야, 왜 척대가 안 되냐? 뭐야, 아, 무기 때문이야, 진짜? 뭐야! 야! 너 오래 보고 싶 맞냐? 왜 기억하냐? 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아, 뭐야, 야, 적대가 안 되면 안 되지, 애초에. 내가 주먹으로 때려줘야 되니? 봐봐. 야, 한번 막아보자. 오, 야, 센데? 이거 위험한데, 좀? 오, 밀치기에 추가 데미지 있어. 잠깐만. 오, 센데. 오, 잠깐만. 꼈어, 꼈어, 꼈어! 아, 그러지 말자, 우리. 아, 치사이 그렇게 나올 거야? 응? 둥글게, 둥글게. 꼈어, 또 꼈어, 또 꼈어, 쓰레기 게임이야. 야, 죽는다, 진짜. 얘기했어. 계속 난 강해지고 있어. 들어와. 들어오. 와, 엄마, 어? 오호, 제법이구만. 강하구만. 아, 30보니까지 줘도 되겠는데. 어쭈. 안 돼. 야, 무장해제됐어. 아, 미친 게임.
안 맞아? 안 맞아? 아 뭐야 야 허리 좀 잘 꺾는데 그 무기를 그렇게 꺾을 수 있구나. 다 그 소리 아니야. 무기는 커도 잘 꺾는다고. 남겨 봐. 치사한 녀석. 아 뭐야 무기 다 어디 갔어? 야 무기 다 어디 가냐 야. 아 내가 뺐지. 담배 봐. You won't keep Skyrim alive. Not your best, huh? 어, 죽어. 야, 15분이 족밥 꺼져. 능력 없으면 족밥이야. 능력 있을 것 같은데 얘. 아, 12분이 간다. 12분이. 아, 야 뭐야? 데미지 왜 이래? 아, 와, 이제 능력치 상승해서 그렇지. 어 가볍다 되게 가볍다. 어 얼음검 이건 한성검이죠? 고대 세트 필요 없죠? 왜 이렇게 야가냐? 아 뭐야 왔어? 배달부? I've been looking for you. Ah, there's a new lady. Looks like that's it. Got to go. 고 놔버렸어? 아 잠깐만 내 검 어딨니? 야 내 검 아 진짜 치사하네 게임이고. 데미지가 지금 다 내려갔죠? 아 많이 낮긴 하네. 근데 이게 더 셀 것 같아. 스탈림 검이잖아. 훨씬 빠르죠? 냉기 주문, 냉기 주문을 해방해 피해를 입힙니다. 무슨 말일까요? 맞춰보자 한번. 가보죠. 아 12보니 어 쓰레기 12보니 갤러헤드 12보니 아, 적어놓자 까먹기 전에 갤러헤드 갤러헤드였나? 이거였나 이름이? 기억 안나 12보니 좆밥 야 옴브라를 때려봐야겠는데 이거는 공속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방싸움 하려면 아까 건 너무 느렸어. 컨트롤이 불가능한 수준의 속도였기 때문에. 아 때려봐야겠는데? 야 이거 대체로 왜 이렇게 많이 날았냐? 25 그냥 모르겠는데? 야, 잠깐만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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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한 죽으면 안 되지. 야 이거 조금 거지기하다. 일단 고대판 바로 고대판으로 깎고 얘는 이제 마블이랑 비교도 안 되게 잘 맞춰. 아, 야, 봐봐, 너무 잘 맞춰. 아, 아 봐봐, 잘 맞춰. 가차 없다니까. 그러면은 레벨링 하고 가자. 배우러. 일단 회복을 찍어야겠지? 어,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고민되는데 회복을 찍어서 지구력까지 올라가면은 지구력을 회복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죠. 생각보다 딜이 약한데 고대판이 나을 것 같아. 아 25면은 그래도 날 것 같기도 하고. 난 딜 들어가는 거 보는 맛에 하는 건데 아 고민되게 하네 또 이거 사람. 가자 갤러드 12보니? 어, 갤러리 너무 약해서 내 생각에 능력 있을 것 같아. 어 디자인상 능력이 뭔가 있어. 근데 쓰기 전에 죽은 것 같거든요. 이유는 몰라도 아 삼신기 막았다고요. 뭐 가지합니까 가지하는 삼신기 막아놨습니다. 야 훈련 야 훈련 너무 저렴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한 번 더 해줘. 양손 갤러헤드는 솔직히 볼 것도 없었다. 솔직히 썸네일 각도 안 나왔다. 아씨 갤러헤드 너무 실망이야. 아 이거는 양손 하나는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양손검이 이제 데미지 감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만합니다. 15% 감소가 있죠? 끝까지 가면은 양손검이 제일 쓸만한 것 같아. 방어력이 아예 없는 보스도 있기 때문에 아휴
번거롭네. 아이템 다 들고 다니니까. 일단 쟁여놔야겠어. 다시 팔기도 하니까 그냥 버려도 될 것 같고. 일단은 회복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찍어도 되는데 회복도 싸잖아. 아, 변화 찍자 그냥. 변화 지금만이 먼저 찍겠어. 많이 찍었고요. 됐냐 레벨업? 레벨 높긴 하네. 앞으로 12를 더 찍어야 되는데. 가자. 피부를 쓸지 말지 너무 고민돼. 이거 숙련도로 올라가면은 좀 오래 걸리거든요. 312고 566까지 올라가야 돼요. 방어력은 사운드 좀 올라가더라도 첫 타에서 그냥 센 게 좋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솔차임 가야죠. 뭐 별 수 있나요? 근데 광신도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광신도가 한 번을 안 나왔어. 나왔는데 내가 그냥 무시하고 간 건가? 기억이 안 나네. 광신도 존재감 너무 없어요. 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얼음 거민기 굉장히 쓸만할 것 같네요. 솔차임은 화염 저항이 높기 때문에 냉기 저항은 좀 적고. 일단은 갤러헤드 12번으로 띄웠으니까 만족합니다. 갤러헤드 얼굴 한 번 더 찍고 갈까? 포인트 하나 찍고. 아, 너무 구려 갤러헤드. 아, 실망했어 나. 내가 잘 편집을 해보겠어. 이리 와봐. 아, 자식, 이게 뭐냐 이게. 이리 와봐. 일어나. 야, 꺼져. 야, 아휴, 일어나. 그래. 갤러도 12분이 너는 12분이면 충분해. 이름 안 뜨면 좋겠는데. 갤러헤드 12보니 마냥 닮은 새끼죠. 아, 빨리 좋은 거 얻으러 간다. 아, 내 생각에 미라 가다 보면 보스 만날 거 같은데. 이 화이트 필요하거든요. 드래곤 브레스 같은 거. 만약에 이제 바하무트가 밀치기로 브레스가 안 끊어진다 그럼 화이트로 피해야 돼요. 원큐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항력 같은 것도 막 까지면 한 원큐 죽거든요. 그럼 이기려면 화이트가 필요하죠 확실하게. 문제는 얼마나 얼마나 쏘느냐야 저기 기술을. 마트를 잡으려면은 12번이 지금 가야 된다. 캡틴 기알란 does the business around here. 갈론. The northern maiden is ship shape and ready to go. 여기 아니잖아. 갈론도 어디 있었냐? 기억이 안 나. If you're looking for passage to Solstheim. 어디 갔냐? 아, 좀 이른 시간이구나. 아, 잘론드? 그렇게 하지. 가자고. 5분 하나 먹어야겠다. 아, 무슨 맛 먹을까? 땅콩 버터 맛 있네? 땅콩 버터 맛. 먹어볼까? 역시 외국 과자는 맛있어. 우리나라 거는 괜히 비싸기만 하고 맛대가리도 없고. 아, 잘 안 뜯어지니? 칭찬하자마자. 아, 참 이거 불만이 많아요. 알쏨.
이게 뭐야? 넌 몇 번이냐? 너도 나랑 싸우면 되냐? 어, 얘, 어, 얘, 야, 야, 얘 뭐냐? Take a look. Take a look. 데코미미. 아, 왜 이렇게 별로 같지? 이거 이렇게 맞추는 거야? 어, 동료 된다는 거예요? 가자. 아, 야, 잠깐만. 어, 이거 솔차임에도 저기 있나 보다. 있는 거 보니까. 너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냐? 너 남자지? 아, 가슴이 있구나. 잠깐 복장 검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알몸으로 벗길지 모르니까 벗겨보겠어 먼저. 아! 돈 주고 사는 거구나. 아, 잘못 눌렀다. 아! 잠깐만요. 아, 야, 잠깐만. 아니, 선택지가 이상해. 얘는 같이 가거나 헤어지는 거 두 개밖에 안 눌렀어, 처음에. I'm right behind you. What do you want me to carry? 잠깐만요. 벗겨보면 알겠지. 어, 뭐 안 벗어? 다행이다. 안 벗으면 됐어. 로드에서 다시 가겠습니다. 스카이림. 자. Yes. 같이 가자고. Lead the way. 얼마 잘 싸우나 한번 볼까? 거인이랑 싸우게 해보고 싶은데. 꼴을 보니까 쌍수 같죠? 쌍수면은 나름 잘 싸울 겁니다. 잠깐 내가 멈췄어요. 실력을 좀 보겠네. 프레아보다 세냐? 너가 몇 본일지 살짝 궁금하구나. 이리 와봐. 썸네일 한번 찍고 가자. 아, 너무 어둡다, 야. 내 썸네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면 된단다. 거인이랑 싸워보기엔 너무 약할 것 같고, 거인은. 거인 상대는 못 될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1번. 아, 언제 저거 좀 빼버려. 언제까지 끼고 있을 거야. 불꽃노예 가능? 뭐 가능? 서클렛 끼면 가능? 어, 야, 안 돼? 아, 만화가 200이 안 돼? 아, 증가도 없어, 나. 아, 뭐야. 더 찍어야지 나오잖아, 그러면. 어디 보자. 아, 소환 있네. 이걸로 영원한 불꽃 노예가 나오는 순간이고요. 체력 증가. 오타르. 뭐, 나 목걸이랑 반지가 너무 없어. 반지가 아예 없어. 레벨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나름 좀 얻어가고 싶은데 너무 부족해 지금 레벨이. 레벨업을 너무 못했어. 저번에 한번 이제 레벨업 받을 때 딱 싹 다 했어야 되는데. 야, 보여줘봐! 튕겼습니다. 이럴 거야? 하... 이럴 거냐고. 내가 한번 싸워봐야겠는데, 쟤랑은. 제가 프레아보다 세다면 쟤를 쓰겠습니다. 아, 극한의 성능 중이기 때문에. 아, 근데 쟤는 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이
입혀주지 뭐 좋은 거 있으면. 일단은 갤러헤드는 12분이었어. 가자. 또 튕기냐 이거 설마? 튕기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설마 너가 뭐 소환해서 튕기거나 그런 거냐? 아, 검을 쏘는구나. 싸워봐. 전 내가 맞아봐야 알겠는데, 강한지 약한지는. 쏘는 속도 자체는 그렇게 느리진 않네. 이제는 이제 화저가 있기 때문에 화염 정령이 쏘는 건 의미가 없죠. 쏘긴 하네요, 또 꼬레. 나 싸우면 안 되냐, 그냥 가서? 데미지가 5가 들어가는구나, 제가 때리면은. 잘했어. 야, 데미 되게 세다. 나보다 훨씬 세네? 도끼맨은 달라. 그들 뭐였냐? 도와주겠네. 레벨 높기 때문에 보상 보수를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어딨니? 제 카리우스 장군의 노트를 발견했죠. 너 스펙을 좀 봐야겠다, 야. 너가 몇 본인인지 내가 따져봐야겠어. 따라와봐. 일단 얘는 죽여. 괜히 소환했어. 야, 불꽃 왜 레벨 30이야? 어이, 40이 좋아. 이거. 하. 하이. 헤어지자. 아, 너 설마 너도 주먹 때려야 되냐? 덤벼봐. 몇 번인지 한 보겠네. 아... 오, 쌍수딜 제법 꽂는데. 오, 나름 입지 있어. 야, 근데 걔한테 밀리면 안 돼. 야, 졸라 약하다 근데 얘는. 너는 3번이 드리겠습니다. 아, 전투력 3번이. 꺼져. 개찐따네. 일단 대전은 간다. 동력 없으니까 니가 좀 제거를 해줄 거라고 믿겠네. 아, 저 너무 약하잖아. 아이씨, 3본이야 갤레드. 12본이 제 이름 뭐였어? 너 이름 뭐냐? 노아 3본이. 3본이 드리겠습니다. 개씨, 찐따 새끼들이네. 아, 씨발, 뭐야. 아, 존나 약하잖아. 아, 짜증나네. 셀 줄 알았지. 레벨 40 있길래. 갤러헤드만큼 아니어도 조금 셀 줄 알았지. 너무 차이 나는데, 갤러헤드랑? 쌍수인데. 어, 딜은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해. 갤러헤드 딜이 더 쎄, 그래도. 아, 원래 약한 것 같은데. 제거해. 나름 딜 넣긴 한다. 단검인 거 생각하면은. 오, 딜 센데? 하우스지다 해라. 적으로 만났을 때만 소환하나봐, 그림전선은. 빨리 때려라. 소환했다. 아, 한 번 둘씩 소환하네. 어, 그림자 소환 꽤 데미지 나온다. 그래도 약해. 쓰레기야. 하트스톤은 두고요. 아, 너무 실망인데. 너무 약하잖아.
야, 좀 제대로 때려봐. 왜 회전파냐? 아, 참, 내가 해야겠잖아. 분명도 올라갈 것 같다. 파괴마법 올라갔어. 야, 이거 괜찮네. 레벨 올라가면 좋지. 손해볼 거 없지. 아, 이것도 깨버리죠? 돈도 받아야 되니까. 혼돈망치가 나름 쏠쏠할 것 같고. 그나마 장점이 이제 15% 감소 되는지. 턱 찍으면 얼마나 올라가던가. 감소가. 이게 내 생각에 키카드가 될 것 같다. 이 검의 데미지 감소가 움브라 같은 거 잡을 때 물리계통 적한테는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될 것 같고. 무슨 갤러헤드 하나 잡았습니다. 움브라는 다시 부활시켰어요. 로드해서 전설 라이더기 때문에. 용은 쓸 것도 없는데? 와, 피 얼른 가라. 아, 참고로 카리오 쓰는 걸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내려가고. 아, 너무 강하다. 아, 얘네들은 내 상대가 안 된다. 얼어붙었잖아? 죽어! 어딨어 지금? 누가 쏘고 있는 거야? 금방지게. 어딨어? 아, 자식 저기 있구만. 아, 대륙 보러 온 게 아니라 스펙업하러 온 거예요. 검은 책은 걸러도 되겠는데. 용의 영상까지 살짝 찍어도 될 것 같고. 돈도 좀 모았고. 여기서 돈 모으는 게 진짜 빠르거든요. 돈 보상이 고레벨이 되면 엄청 크게 주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굳이 뭐 보상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블러스칼 쪽으로 가서 용의 영상을 하나 가져가고 싶긴 한데. 여기에 레벨 스케일링 돼 있는 거 보니까, 레벨 스케일링 아니라 그 몬스터 모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도 보스가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갈 순 없고 보스를 만나면 빠지겠습니다. 그림자 은근 쓸만하다. 그림자 제거해봐. 좋아. 저렇게 보면 또 약간 괜찮은 것 같기도 해. 물론 이제 그래도 약하지만 그래도 약하지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엄청 구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물약이 왜 이렇게 없지? 50을 찍어야지 역시 특급이 나오려나? 특급이 막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모자란 것 같진 않네. 때려봐. 세긴 하다. 프레어보다 센 것 같은데? 공속이 엄청 빨라. 근데 나중까지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열쇠가 있죠? 전문 회복까지 찍으려면은 역시 아직 회복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원래 여기서 특급 같은 게 이건 여기선 특급 안 나오고 나오 최상급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아쉽네. 파밍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비켜봐. 아, 비켜봐. 아, 그림자 뭐야 이거. 깜짝이야. 얘가 죽은 줄 알았네. 그림자가 갑자기 본체로 변해. 아, 깜짝 놀랐네 나. 아휴. 열쇠 나왔죠. 뭐 일지 같은 거 읽을 필요 없고 물약이 있을 겁니다. 이쪽이었을 거예요. 반대쪽에. 물약 어딨냐? 물약이 하나 세워져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이건가? 아닌데? 야, 비싼 거 주네. 줬어. 블러스칼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아까 드래곤 프리스 잡아보니까 노아까지 있으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 노아한테 어그로 줘도 되고. 또 냉기정 있는지 모르겠네 저한테. 아까랑 비교해서 전혀 세진 건 아니거든 제가.
저항력이 올라간 건 그 수치는 있으니까. 아까는 저항력이 65%인 상태에서 싸웠던 거고. 얘기했니?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자. 먼저 갈래? 노아야? 3본인 주제에 열심히 싸우는구나. 아, 너 특별히 6본인까지 주겠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DPS 보니까. 아, 6본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순간적인 이제 따라 붙어서 폭딜 넣는 거 생각하면은. 야, 오늘 잘 때리잖아? 특별히 6본인까지 드리겠습니다. 엘러에도 너무 부렸어. 아! 야, 잠깐만. 카리우스 장군이, 아 그래, 카리우스 장군 센 건 맞지. 예전에 장군님으로 많이 캐리 받았었지. 근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저거 혼돈 피해자가 30초로 나왔나 본데 데미지? 한두 대 맞췄고. 아 혼돈, 아야 너무 센데. 야 갤러헤드보다 센데 데미지? 아 갤러헤드보다 센데? 리얼 실화야? 갤러헤드 좀 느렸어. 어 들어가는 거 보고 정해야겠다. 58이야 어 갤러헤드랑 그 차이 안 나는데. 갤러헤드급인데? 이걸로 느낄 수 있는 건 갤러헤드가 12본이라는 거. 아, 카리우스 장군이. 뭐야. 안 센 거잖아? 그러면은 그 모드 애들. 카리우스가 뭐 센 편이긴 한데, 그래도 데드스랄로 데려갈까 말까 한 그 수준이지. 뭐하니? 이려. 나랑 놀자. 우리 6번이가 힘내고 있으니까. 물론 이길 거 생각하진 않는데. 야 이게 안 와? 어 잡았어? 오 야 추가 점 줘야겠는데. 8번이 줘야겠는데 한. 야 잡았어. 어 8번이 줘야겠다. 야 데미지 쏠쏠하죠? 이거 되게 좋습니다. 저 50% 확률로 25라는 게 50% 확률로 화염, 50% 확률로 냉기, 50% 확률로 전격. 그러니까 잘 터지면은 한 번에 75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까지 터지는 거죠. 물딜까지 해서 순수들만. 저 은근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혼돈 인챈트를 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3승이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관없는데. 가자. 물약 주세요. 그건 니가 알아 잡아야지. 8본이 드리겠습니다. 아 센데? 노아? 계속 아 처음에 그 단검 던져가지고 몰랐는데 꽤 괜찮네. 프레아랑은 비교하기엔 좀 애매하네. 프레아도 세기 때문에 하다. 프레아도 프레아가 아, 바닐라 동료 중에 제일 세거든요. 어, 법사가 제일 센 걸로 보통 이제 나와있는데 여기저기 프레아가는 넘사벽으로 셉니다. 프레아는 풀템 나오면은 삼신경 아니어도 에보니 오리어를 전설 에보니 오리어를 떡쳐버리기 때문에 엄청 세거든요 프레아는. 아 동료 다른 것도 있어요? 도서관 같은데 가봐야겠다. 대충 어디서지 감이 온다. 아, 솔츠하임에 있으니까 픽션 하나씩 있을 것 같고. 아니야 전설 없었으니까 모르겠네. 도서관 한 번도 안 가봤죠? 어, 내 생각에 포인트가 있어. 여관 아, 입구였죠? 도서관. 그리고 약간 이제 아 던전에도 있을라나? 아 모르겠네. 던전에 있으면 적으로 알고 죽이지 않을까? 아, 튕기는 건 혐이다 좀. 그러면은 걔 한번 써보러 가죠. 아 근데 걔는 이번 썸네일로 안 들 것 같아. 오늘 이번 화는 노아로 맞추죠. 어 나 세 마리 이상까지는 컨트롤이 안 돼. 에보니 하나 잘라서 넣고 어, 갤러에도 하나 잘라서 넣고 노아 하나 잘라서 넣고 세계에서 전투력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썸네일로. 다음 동료는 다음 화에 한번 끊고 다시 키면은 그때 넣겠습니다. 근데 오늘 스카이림 해야 돼. 아 야 왜 이렇게 튕겨. 오늘 스카이림 2화 연속으로 해야 되나? 나 어제 너무 노가다만 해서 폴아웃을 좀 하고 싶은데.
노아 그럼 돌아가야겠다. 노아가 버그가 있대요. 노아가 버그가 있어서 튕기는 거라고 합니다. 노아를 보내주자. 그냥 보내주면 안 되지. 노아를 내보내야지. 아예 요즘 안 나왔죠. 적 있는 애랑 싸우다가 원거리 튕긴 거 같은데. 아, 튕기는 꼬라지 좀 보소. 나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오늘 금요일이 제일 바빠, 사람이. 너왜 자꾸 명령이야? 내가 하겠다는데. 솔차임 보러 온게 아니라 용영상 얻으러 온 거라고. 아, 참나, 이거. 안 되겠구만. 야! 아, 너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튕기는 거 아니야, 이씨. 아, 졸라 약해, 그림자. 아이, 그림. 야, 고민되는데? 야, 솔직히 평범하게 싸우면은 갤러에도 잽도 안 되지. 소환하는 게 이제 한 번이잖아. 야, 체력이 너무 낮아. 야, 아무래도 8보니까진 안될것 같은데? 6, 7? 아, 7? 타이프 7? 넌7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그래, 갤러헤드가 10이니까 12. 일단 헤어지자. 아, 잠깐만, 너 무기 줘봐. 가져갈 건 가져가야지. 내 생각에 너랑 다시 만날 일 없거든? 여기서 헤어지면은? 그러니까 내놔. 아, 이런 무기 끼는구나. 조금 구리구만. 엄청 세거나 그런 거 아니네. 무기는 남겨주겠네. 너도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만나면. 아, 야, 잠깐만. 대기시키고 그냥 나갈까? 집에 보내는데 나가다가 튕기면 어떡해. 헤어지자, 그냥. 가라. 퀘스트 깨고. 저기 있냐, 기분 나쁘게. 이제 왜저 높은 데 있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래, 빨리 가자. 아예 멀리 가면은 내 생각에 노아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자동 이동을 하면서 시간 흐르고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지. 길에 있나 보네요, 아저씨. 저기서 오냐? 거리 좀 합시다. You haven't seen Crassus Corellius, have you? No, they don't exactly grow on. Look, if you see Crassus, tell him the finest. 이건 돈 별로 안 줍니다. 저 퀘스트는. 아, 3원밖에 없어? 아이씨. 야, 얼음 검은 적대 되지 않을까? 그치. 얼음 검은 이제 터지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얼음이 터지는 데미지를 통해서 적대가 된 거죠. 잠깐만, 나 근데 무기가 안 팔린 것 같은데? 무기가 안뜬것 같은데? 대형 무기가? 이쪽 파는 게 아닌가? 아, 좀 되겠지 뭐. 야, 돈 줘. 잘 봤어. 2,500원. 아, 이거밖에 안 준다고?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아,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일단 가자. 2,500원. 아, 배우고 가죠. 일로 나갑시다. 회복마법을 좀 배워서 찍을 만큼 찍고, 40레벨 체력도 좀 찍고. 레벨업 점수 없어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일단은 새 동료는 다음 화에 보고.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새 동료. 동료에는 흥미가 없어. 난 바닐라 동료가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인간미 있잖아요. 생긴 거 아까 봤죠? 뻘개 벗고 다니는 거. 아유, 마음에 안 들어. 망측스러워서 뭐. 너무 씹덕스러워서 싫어. 문브라 한번 패볼까? 문브라 잡을 것 같은데, 나 이번에? 아, 저 축표도 있고.
restoration. I'll gladly share my knowledge with you. 올리고. 아, 나 질병 좀 빼야 되는데 까먹고 있네. 여기서 이제 회복을 좀 찍고 찍자. 얼마 없기 때문에 회복을 그냥 찍도록 하자. 세 개 찍을 수 있나? 회복? 회복을 조금만 찍어둬야지. 어우, 좋아. 어디 보자. 전몸 쓸 수 있을 정도는 되나?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아니 근데 50이라서 좀 그렇네. 안녕하세요. 볼까 전문 회복? 전문 회복은 이제 동료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좋거든요. 아 물론 이제 만화가 갑자기 막 빨린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이 아직 안 뜨냐? 아 그런데 가격이 안 떴네. 1300이 없네. 아 중급치유가 전문.. 아 중급치유가 중간이 하나 있었나? 중급치유 가져가자. 중급치유 조금 비싸군요. 알못이 돼버렸어. 87? 괜찮네. 그럼 만화 지금 200이기 때문에 괜찮죠? 3번에 두겠습니다. 저요? 1시간 40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아 두 배 차이 나네 딱. 아 근데 왜 회복력이 안 올라가지? 아, 나 회복을 안 찍었나? 아 회복 안 찍었어? 어쩐지 아, 어쩐지 비싸더라고. 중급 쓸만하죠? 중급 57이죠? 훨씬 괜찮죠 이러면은? 어, 괜찮죠 이러면? 300은 치력으로 먹고 들어간다고 보면 되니까 장기전 가면 더 회복할 수 있고. 도서관에 있을 것 같은. 도서관 한번 있나 확인만 해볼까 동료가? 내 생각에 이번에도 십독스럽게 나옵니다. 아. 베르세르크 시르케 나올 거야. 베르세르크 시르케. 법사니까 옷은 입고 있겠지. 아까 도적이 원래 잘 벗고 있잖아요. 아 여기 아니지. 도서관 어디였지? 여기였나? 보통 이제 도서관에 있거든요? 이 게임에서 유일한 도서관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법사가 있다면 여기밖에 없지 솔직히 말해서. 그치? 어 둘이나 있네? 아 이번에는 스펙업하고 구경 좀 했습니다. 야 얘도 다 벗고 있는데? 나중에 보러긴. 어 얘가 좀 마음에 드는데? 너무 거지같이 입고 있다. 야 법사가 무슨 옷은 빨고 다니냐 이거? 야 뭐야 이거 못 묻힌 거야 지금. 아 들어 씨발. 자동차 깔개도 아니고 뭐야. 아 들어서 같이 못 다니겠네. 나중에 다음 맛에 다음 화에 보도록 하죠. 두 명이나 있네요? 아 천천히 잡을 겁니다. 퀘스트 깨면서 보스를. 어 이거는 이제 보스를 잡는 컨텐츠도 작기 때문에 솔직히 잡으려고 하면은 아, 두 시간이면 다 잡아 다 찾아가지고 다 죽일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은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나도 좀 천천히 하면서 어, 스카이님의 맛을 즐기면서 해야지. 아 1, 2화인데 조회수 300 나왔다고요. 아 참나 이거 조회수 300이었다고 걸을 수 없다고. 이제 아직도 이제 문 앞에 서있네. 아 근데 이길 수 있을까? 다음 아이 보려고요. 동료 데려가는 건 저도 아는데 대사도 있었잖아요. 동료 데려가라고 저 할아버지가. 근데 이번에는 이미 썸네일을 뽑았기 때문에 썸네일 어떻게 찌할지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에보니 워리어 이미지만 내 영상 따오면 돼. 잠깐만요. 그럼 일단 썸네일은 나왔어. 썸네일 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나도 학고방은 아 갤러에도 너무 어둡게 찍었는데? 아씨 아, 갤러에 다시 찍고 올까?
잠깐. 자, 갤러에도 아직 있니? 아, 잠깐. 갤러에도 너무 어두운데? 확인해 보니까 아, 잠깐만. 야, 갤러에도 너 너무 어둡다, 야. 아, 노아 썼습니다. 노아 썼어요. 버그 많다 그래서 빠꾸 한 겁니다. 자, 씨발. 드래곤이냐? 여기는 식인 물고기 없어. 드래곤이야. 제발 보내줘, 제발 보내줘! 보내줘! 일로 가야 돼. 보내줘, 보내줘, 보내줘! 야, 오, 야, 저기 있냐, 하필, 씨. 야! 보내줘! 아, 미친놈 저거, 아! 나랑 지금, 한타까리 하자, 이거지? 아이씨,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아이씨, 개 같은 거 현상금 올라갔어, 아! 이걸로 불러오면 되잖아. 칼같이 세이브였구나, 내가. 걱정이냐? 걱정이냐?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어그로 분산해도 일로 올 거 아니야 어차피. 일로 오겠다고 찍혀 있으니까. 아, 이번 화는 녹화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아, 제가 싸워야 되겠죠, 드래곤이랑. 아, 보내주면 안 되냐 그냥? 아, 저거.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보내줘. 보내줘! 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안 가진다고? 아, 너무하네, 진짜, 이거 게임. 갤러에서 한 장 찍는 것 정도는 괜찮잖아? 제발 있어라. 아, 이미 없어요, 갤러에드. 너의 그 어두운 영정 사진으로 끝내야겠다, 야, 너는. 야, 그 광산 가자. 아씨, 광산 있는데 이거. 가자. Be careful. 아, 가자. 얘네들 열쇠 받아서 가야 됩니다. 얘네들 원형 털모가 많이 전염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었어?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열쇠나 줘, 열쇠. Look, time's my enemy. 열쇠. I do. 열쇠. Rich and kept. Here's everything I have. The letter. 좋았어. 가자. 설마 여기 있겠어, 보스? 여기였나? 의도치 않게 화려했구만.
여기였나? 어디였지? 어디를 부수고 가서 그냥 맨밑 아니었잖아. 여기였나? 아 그냥 맨밑이었나? 아 맨밑이었나 보다. 아, 헷갈려. 아 맵이 너무 비슷한 게 많으니까. 아 여기였네. 아 스키버 덕분에 빠르게 보셨죠? 가자. 여기 이제 확실하게 1레벨에서도 죽기가 나오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가십니다. 이거 잘 안 나오는 거대한 드로우가 나왔네. 아 이거 좀 큰데? 위험한데? 어 너무 안다는데? 야 이거 뭐야 방금 그 도트 데미지 이거 뭐야. 아 지금 함정 써야겠다. 야야야 잠깐만. 아 사주사 자 부를거야? 너무 세다. 그치 파괴 마법이라 이 말이야. 근데 내 만화가 사라져. 아 이거는 안되겠다. 고대판 써야겠다. 어 이건 안되겠다 이거. 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무려 두 번! 200 회복 고대판 고대판을 1번에. 아 이거 좀 안좋은데? 되냐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와 데미 좀 봐. 아 왜 그래. 공속 올라간 상태에서 때리려 그랬더니 씨. 수상보행이 있을텐데 여기에 포션 중에. 그쵸 저거 되게 레어한 겁니다. 안 구해지거든요. 그렇지 제거. 안 보여도 잘 잡아요. 아 여기 위험한데? 여긴 좀 많이 위험한데? 너부터 일단. 100. 어 이건 다시 보러 보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몰라도. 너 아니냐?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거대 들어오고 좀 부담이 큰데. 야 이거 이거 어떡하지? 무속불 박아야 되나? 그렇지 맞고 때리고 회전! 회오리! 하! 500이라 이 말이야. 와 데미지 좀 봐. 그렇지 너 여기서 뭐하니? 고장났어 밸런스 맞춰놓으면 일부러 무겁게 해서. 근데 한방 한방 센게 좋긴 하네요. 달인 안돼. 달인 따는 건 시간 낭비야. 깜짝이야 놀랐잖아. 사는 줄 알았잖아. 얼마 안 되는 이제 스탈림을 캘 수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저랑은 관심이 없습니다. 안 만들 거기 때문에. 어두운 데 있으니까 놀라잖아. 야 좋구만. 맥죠. 여기 이제 죽음의 군주가 나오죠. 죽음의 군주는 많이 위험하거든요. 많이 위험하거든요. 엄청 위험하거든요? 아 무엇보다 무장해제가 있어. 무장해제 안 통할 거예요. 36까지만 통하기 때문에. 40이기 때문에 안 통할 텐데. 통하는 거 맞나? 딜 들어오는 것 봐. 어? 잡을만하다? 아. 죽은 거야? 야 왜? 야 죽을 정도 아니잖아. 아 이거 너무하네 얘네.
카! 한 번 더! 카! 얘는 이제 에보니 무기를 거의 확정으로 주기 때문에 아, 안 줄 때가 있어요. 활 같은 거, 오크시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굉장히 파밍에 도움이 되죠. 너는 뭔데 사수사가 기어나왔어? 야, 사수사가 나올 레벨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왜 사수사가 나왔지? 101? 어, 너무 좋다. 레벨링 되는 것 봐. 회복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지금 맹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공부가 있죠? 어, 에본인가? 잠깐만. 너 왜 이러니? 나한테 왜 이래? 데미지 좀 보죠? 아! 데미지 좀 봐! 야! 왜 이래 나한테? 왜 저렇게 했어, 데미지? 어, 잠깐만. 이거 좀 심한데? 이거는 형태로 가야겠는데? 일어나 빨리 빨리 빨리. 야, 세긴 하구나 활이. 다행히 안 맞았죠 지금. 아, 낑겼어. 아씨, 뛰어. 달려가. 맞지만 않으면 돼. 쿨 도는 거 아니냐 쟤 저러다. 그렇지, 무속불. 그렇지, 무속 봐가지고. 너무 느리긴 하다. 경직 있고 좋아. 아, 이거 템포가 안 맞아? 어, 밀쳐. 한 번 더! 강타! 그렇지. 아, 세긴 하네. 엄청 세네. 역시. 에보니 검 대신에, 아, 에보니 도끼 대신에 고대를 들고 있었네? 활에 특화돼 있구만. 선거 필요 없죠? 완전 필요 없죠? 여담이지만 룬 함정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번개 함정이 나오기 때문에 빼주면. 어, 안 퍼졌어. 야, 로다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됐어. 맥저라서 필요가 없어. 막을 필요가. 맥저인데 저렇게 달면 진짜 엄청 센 건데. 거진 10배까지 들어가는 거 저거에? 체력 낮은, 그니까 법사 같은 거는 저항력 안 돼 있으면은 가다 죽는 거야, 한 방에. 이거 전설 난이도 과하잖아? 이거 왜 끼고 앉아있지, 이거를? 아, 나 락핏이 안 올라가. 버그인가 봐. 락핏이 아예 안 올라가. 원래 락핏 깨져도 올라가거든요? 이게 내려가는 길에 이제 블러스칼이 있고요. 블러스칼 통해서 계속 깨면 되죠. 블러스칼 스펙 좀 볼까? 블러스칼이 은근히 데미지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냥 앞뒤리? 관통은 제쳐두고. 어, 세죠? 바닐라인데? 기본적으로 모드 장비가 너무 강해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엄청 센 겁니다. 뭐 일기는 읽어봐야죠. 읽어보는 것보다 가져가야죠. 퀘스트 때문에 별 내용 없기 때문에 읽어볼 생각은 없고요. 채워봐 빨리. 저도 그러던데 모드가 많아서 못 찾는 중이었는데 컬러풀 매직 때문인가? 무슨 말이죠 이게? 아, 데미지가? 아, 데미지가 컬러풀 매직 게 너무 강하다 뭐 그런 말인가요? 갑자기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나와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야, 아프잖아. 뭘까? 화이트나 울프로 가면 되지 마. 아, 락필 레벨 고정이요? 아, 컬러풀 때문 아닐걸요? 아, 예전부터 그랬어요. 나도 모두 여러 개 까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죠, 그분이. 쭉쭉 시키면 됩니다. 락리저드. 아, 얼음 형태였어. 아! 정신 안 차려? 네, 저 뒤쪽에 여기 있기 때문에 시커서만도 하고요.
라클리저드는 드래곤 프린스지만 레벨이 40입니다. 초반에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낮춰놨는데 그래도 세긴 셉니다. 어차피 이제 전문 어업을 쓰기 때문에 번개를 번개뿔을 연쇄 번개였나 번개뿔이었나.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달인 마법이야. 내 레벨 높아서 그래? 그래서 진심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아 저건 좀 심한데? 나 쿠션 쓰게 할 거냐? 나 마저 맥스라서 별로 안 달죠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야 시커가 더 아프다.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진짜. 시커가 더 아파 큰일났어. 시커 죽여야겠는데. 어 시커 너무 아픈데. 시커 여러분 소환하지 않을 것 같고. 와 시커 군주 소환했어 얘? 야 말도 안 돼. 어 씨.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야 이거 먹어야겠다. 어딨어 광룡. 잠깐만 설마 또 소환했냐? 아니지? 아, 야, 왜 이렇게 느려? 안녕하세요? 와, 이거 아직 안 돼. 그렇지. 지금 찬스. 아, 나 이거 아직도 질병 치료 안 했어? 아, 그냥 이걸로 하자. 아깝지만. 아, 모드 무기입니다. 야, 근데 이거 전선 라이더인데 이 정도 들어가면 엄청 세긴 하네. 강전사 물약 괜찮네요. 쟁여놔야겠는데. 역시 강전사가 사기야. 바닐라 보스가 더 강해. 봐봐 컬러풀 배지 거품이라니까. 빨리 가자. 어 여기 옆에 파밍 안하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아직 몇 초 남았거든요? 럭커 같은 거 잡아야 돼. 혹시 풀린다거나 아니지? 아 맞다 이거 입구 부분에서 좀 퍼질 수 있지. 아 위험한데 이거. 아 딱 풀려버렸어. 강전사 영역은 내가 쟁여놔야겠다. 회복약보다 훨씬 효율 좋다. 여기서 챙길 거는 소울잼. 검은색 소울잼이랑 간혹가다 나오는 이제 정격노예 스크롤. 그걸 베스트로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데 있거든요. 저 특급 있죠? 어 깜짝이야. 아우 씨 가만히 있는데 이거 폭도 데미지 엄청 세기 때문에 맞으면 안됩니다. 어우 분신술. 아 야 왜 이렇게 범위가 짧아. 범위 이렇게 긴데 봐봐. 아, 그냥 검은 책입니다. 캐가 아니라 그냥 검은 책이에요. 용영 상 때문에 들어온 김에 검은 책 먹으러 온 겁니다. 아,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여기 원래 수호병이 나와서 내가 약간 싫어하는 데인데 좀 심했네 이거. 아, 야 수호병도 세다고. 수호병도 세다고. 야 뒤에서 뭐가 날라오는데? 뭐야 싶어? 야 통 너무 아파 통 너무 아파 통 너무 아파. 아 이 속 빨라진 것 봐. 잡은 거야? 너무 쟤 좀 너무 큰데? 어어 작은 보라가 뭔지 몰라도 일단 얘부터 잡는다. 딜 좀 봐. 딜 왜 이래? 딜 왜 이래? 오, 야, 얘 뭐야? 쓰레기야? 뭐야? 자. 어, 나 여기서 이런 거 쓰게 하는 거냐? 그래. 들어가 작은 뭐라. 오 이런 거 주는구나.
와, 괜찮은 거 나왔다. 진짜 괜찮은 거 나왔다. 이거 그거죠? 피부처럼 달고 하는 거죠. 괜찮죠? 되게 괜찮죠, 이거? 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좋은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괜찮다? 일단 가전은 가자. 와, 이거 뭐야? 이거 이래도 돼? 괜찮은 거 같은데 다? 대검이야. 강공을 하면 촉수를 풀어 피해를 입힌대. 아, 야, 너무 많이 나왔다, 저거. 아, 너무, 야, 이거는 너무 맵을 좀 개작살 내놨네, 아주, 씨. 가자. 대검 나왔습니다. 가성비 좋게 나왔죠? 검소울제? 충전된 거 하나. 개꿀. 보자. 일단 책에서, 이건 사용해봐야겠어. 어느 쪽 마법인지도 모르겠어. 혼돈의 도검. 일단은 데미지 자체는 얼음 대형이랑 똑같죠? 강탈에서 이제 마나가 들어간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춰봐야 할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지금은. 얘도 보스 판정으로 점수 매겨야 돼? 걔도? 아, 나 걔는 안 찍었어. 얘. 아, 얘는 매길 것도 없어. 얘는 그냥 쓰레기야. 작은 모라야 그냥. 얘는 너무 약했어. 얘는 도트 개념인데, 도트 개념은 저렇게 이제 바닥 도트 개념은 솔직히 위협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위협이 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기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전투력을 배제하더라도. 저거는 차라리 노아의 순간 폭딜이 오히려 나았어. 저 너무 손해야. 저거는 너무 야, 좋아. 저건 너무 좀 별로였던 것 같고. 저거는 솔직히 치고 빠지기로 회복만 하면 되니까 위협이 거의 안 되거든요. 저 녀석은 난 4 노아 드리겠습니다. 4 노아란다. 4 보니 드리겠습니다. 에보니 워리어 전투력 100일 때 한 4 정도? 너무 약했어, 정말. 아니야. 동료 피해 감소 이거 잘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그거 나오는 거 맞나? 기억이 안 나.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은신 향상. 검은책 완료. 그리고 이제 마법을 한번 확인해야죠. 마법 나가서 확인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미랑을 만나면 영혼을 뺏기기 때문에 당장 만나지 않겠습니다. 과정에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저런 게 나와버렸네. 사모라. 자의 통찰, 동료의 통찰력. 이거 연인 난 것 같거든요? 이거 연인 난 것 같거든요? 연인 갑니다. 이거 잘 안 돼, 동료 통찰력. 아, 좋아요. 잘 먹었죠? 상상도 못했어요, 있을 줄은. 이성피해 10이면은 이제 여자 보스 상대로는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법은 나가서 확인해볼게요. 아예 그냥 밝은 데서. 와, 놓칠 뻔. 붉은색이라 다행이야. 특급 그렇지. 이런 걸 원했다고. 대검을 좀 써보죠. 혼돈의 도검이야. 도검이라기보다는 약간 곡검스러운데 디자인이. 가자. 고분에서 이제 그 녀석들이 나오죠. 얘네들 상대로 한번 테스트해도 될 것 같아. 아, 나 의도치 않게 잡아버렸네. 아, 나 썸네일로 써야 되는데 말이야. 50마리밖에 없다고 보스. 아니 10화밖에 못한다고. 큰일 났어. 이거 야 두목 센데. 아우, 야 씨. 야, 두목 마법까지 쓰냐? 그건 좀. 그걸 돌고 있었어, 코앞에서? 와, 두목? 두목이구나. 아, 참고로 솔차임의 두목들은 데스라를 하면은 대사를 칩니다. 벌꿀주 얘기도 하고요. 첫사랑 얘기도 하고요. 아주 인간미 넘치는 놈들이죠. 아, 엘분 내놔봐. 돈은 많을수록 좋다. 나 지롭니다. 오, 아,
털 가지고는 필요 없었는데 나쁘지 않구만. 고대판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어. 크리. 어 뭐야. 박치기 박치기 뚜따 해버릴 뻔. 가자.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폴아웃 하고 싶은데? 폴아웃이나 할까? 아 왜냐면 이제 주말에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빠서 주말에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4화까지 올라가 있으면 보기 불편하거든요. 2시간짜리가 4개가 있으면은 4개 있으면 무조건 불편하거든요. 아, 참고로 이거 대검 아니라 망치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나도 잘 안 믿기거든요. 보내버리고요. 아 밑에 있니? 왜 이렇게 몇 명 없는 것 같지? 그러지 않음? 왜 자꾸 말이 짧아지니? 당황스럽게. 그래도 뭐 별 수 있나요? 나도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좀 그렇네요. 아 이게 게임이 내 생각에 이거 컬러풀 매직 모드 나 오래 할 줄 알았거든요. 별로 안 세 적들이. 바하무트도 각 잡고 하면은 금방 잡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얼마 안 갑니다 이거 모드. 이거 제대로 하면은 하루면 끝나요. 하루가 아니라 3시간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보스 다 잡는 것도. 아, 다 잡는 거 아니면 보스가 많다 그랬으니까. 아 약간 좀 고민이 되네. 생각보다 모드가 좀 그렇네. 오다가다 이상한 거 나오니까 신기하긴 한데 밸런스 잘 짜놨어. 나는 컬러풀 모드만 하면 여태까지 나온 거는 다 잽도 안 된다. 그거 하면은 피눈물 흘릴 거다 이래가지고 맞는 말인 줄 알았지 그게. 근데 일단은 진행하면서 나오는 적들로는 너무 강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다채롭게 나오면서 밸런스도 괜찮아요. 너무 세지도 않고 잘 만들었어. Can I help you? 아,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잘해보게. 아 모처럼인데 나 이거 하면 리그모 해야 되는데 리그모 여러분 솔직히 안 볼 거잖아요. 리그모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리그모 알몸 나와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조회수 1위 영상이 리그모입니다. 리그모예요. 리그모 2가 나왔다고요. 근데 역시 컬러풀 매직이 난 더 좋을 것 같아. 게임성으로는 영상감으로는. I'm sorry to bother you. The second counselor Rano asked me to come find you. He said it's quite urgent. Can't get blood from a stone. All he wanted me to do is track it. 아 이거죠? 돈 많이 주는 거? 집 주고. 영상에서 더 받아가는 거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대화 안 해. 돌아가자. 리그모 2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벌써 해봤어요? 리그모 2가 나왔으면 2. 이제 원에서 이제 리그모를 보내주고 끝났는데 이제 따라가나 봐요. 모두 화이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괜찮게 만들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해봐야 하는 거고. 아 누가 이거 막아놨어요. 내려오라 그래 드래곤. 때려주게. 고대룡 아니냐 저 디자인이? 엘더종 맞아? 엘더종 맞아? 금색인데? 왜 안 쏘죠? 아 불 저 맥이죠? 아자! 한 번 더! 아자! 한 번 더! 아자! 반 비하라 이 말이야.
아자! 430. 죽어. 어, 왜 이렇게 세지?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아, 컬러풀만 지금 본격적으로 즐겨야지. 내가 가서 그냥 막 죽혀 걸고 막 다 때려 죽이고. 이러면 노잼이잖아요? 어. 이러면 솔직히 재미없잖아. 드래곤볼에서 스카우터로 전투력 보듯이 얼마나 강한지 평가 내리면서 서로 이제, 아, 이 보스는 얼마나 센 것 같네요. 어느 정도 같네요. 이렇게 이제 대화의 장을 열면서 채팅창도 이제 활성화되고 댓글창도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 오늘 전투력은 딱 뽑았기 때문에 12번이, 8번이, 7번이 나왔기 때문에 아, 7번이, 6번이로 하자. 아, 노아가 7번이로 갑시다. 노아 너무, 노아 폭대는 솔직히 괜찮은 것 같은데 여건이 너무 안 맞아. 그림자 체력이 너무 약해. 그림자 도트딜 안에 광역딜마저도 그림자 사라질 것 같고, 어, 노아는 일단 폭딜이 있으니까 그 위협 점수를 줘서 어, 7 정도면 될 것 같고, 어, 에보니가 세긴 하다. 에보니 오히려 세긴 하네. 화살에 마비도 있고 푸스로도 있고 회복도 하고, 그리고 이제 퍼그로 중간 퍼그로 공격 반사도 되죠. 에보니가 좋긴 하네. 본인력을 도입을 해서 평가를 확실하게 내려야겠어. 지갈렉이 200본이죠? 지갈렉, 아 근데 지갈렉은 200본이를 주기엔 좀 그렇다. 어, 에보니 워리어보다 2배 정도 센 것만, 2명분의 전투력인 건 맞는데 위험하진 않으니까. 야 곰보랑이 왜 거기서 나와? 여기 곰 나오는 데 아니었어? 동물이면 아무거나 괜찮은 거야? 정령 소환, 어 괜찮은 거 나왔죠? 어, 보물지도 필요 없고요. 보물지도에서 좋은 거 나오는 꼴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보물지도는 첫 번째 것만 먹으면 됩니다. 앞으로 어, 동료 내는 게 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3명 더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지 2명 맞지? 저기 도서관에서 노아도 하나 맞고 그럼 2명 더 있는 거네? 많이 없네 그러면. 마법을 확인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서 딱 보면 될 것 같죠? 깔끔하니까. 마법 보러 나온 겁니다. 어느 마법이냐 근데. 어, 3개 여기 있고. 어? 여기 있는 게 다야? 어? 4개 아니었어? 3개였나요? 아 이거구나. 아 변화계통이네. 110이면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마법을 다 막아줍니다. 아, 오 괜찮다 이펙트? 야 잘 만들었는데? 오 괜찮네 이거. 오 괜찮은데 썸네일? 썸네일은 솔직히 어, 글렀어. 어 이거 무량 생겨. 어 괜찮은데 이거? 어 괜찮다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 이펙트. 어 예전에 그 모드에서 돌피부 하면 돌로 변하는 거 있었거든 몸이? 그거는 너무 과했어. 드래곤 아 스카이림 수준을 넘었어. 아 되게 괜찮은데 이거 마음에 드는데? 어 어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100이면 나름 커요. 근데 저항력 생각하면 염구한 세네방은 아 그 정도는 아니구나. 아 그래도 나름 이제 먼저 쓰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랑 다르게 보호막인거죠? 이른바 어, 괜찮네요. 어,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사실 다른 건 기대 안 돼. 이것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어, 다른 거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 촉수 이거는 뭐 다 공포죠 그냥? 공포 어 네 화려하네요? 아 이거는 못 쓰는 걸 더불어서 필요가 없다. 어 이거 양손으로 모아서 쓰는 거죠? 아 그냥 발사로 하려나? 이거는 괜찮네. 초당 10이면은 내가 지금 이제 컬러풀 매직 모드는 2.5만 회복하는 건데 2.5여도 강타는 무한이죠? 그리고 상대 지구력이 떨어지면은 내가 이제 방어력도 더 올라가고 투사체네? 이거를 건 다음 60초면 길거든요. 이거를 걸고 어차피 보호막은 금방 깨지니까 걸고 가까이 가서 저 흡수하는 거 때리고 맛들 넣으면 된다. 어 주표 걸고 주표를 걸던 뭐 주표를 안 쓸 거면은 어 괜찮은데? 어, 너무 좋지도 않고 적당해. 이거 써보고 싶은데 지금 못 쓰는 관계로 아예 못 쓰거든요 지금.
모자가 없기 때문에 아이템을 사서 써보겠습니다. 배울 것도 배우고요. 아 이거 괜찮네. 저런 거 주지 그랬어. 운브라도 운브라 갤러에도 저런 거 주지 그랬어. 어 보는 맛이 있네. 어 되게 잘 만들었다 보호막은. 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보호막이 좀 화려해도 되는 게 어, 피부 같은 건 화려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싸우니까. 보호막은 맞으면 사라지잖아요. 그쵸. 맞으면 체력이 빠지면서 보호막이 풀려버리죠.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어 너무 화려하지 너무 적당히 화려한 게 나은 것 같고 금방 풀리는 거는. 여기 내가 어디로 온 거야? 성체 정도 온 거예요 지금? 왜 이리로 왔어요? 조각만 사면 되죠? Please don't bother the Archmage unless it's absolutely necessary. 아, 큰일 났다. 지금 대화 걸면 버그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우는 거?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큰일 났네 진짜. 아, 잠깐만. 되겠지? 아, 큰일 났네. 어, 아, 가끔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버그 때문에. 아씨. 나 이미 세이브 해버렸어. 아 다른 애구나. 아, 착각했다 내가.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냉기 형태. 일단 먼저 바꿔합니다. 아 노아 거는 걸렀습니다. 너무 내 취향 장비가 아니라서. Restoration is a perfectly. So you wish to master the arcane arts? 다른 녀석은 다음에 볼 거기 때문에 30이면 충분하지? 700원이면 충분하지 뭐. 뚜껑 이 목걸이로 됐었을라나? 안 되겠지? 어딨어? 아 써보자 나가서. 설마 뭐 나오겠어. 딱 대봐. 아 너무 어둡다. 마법사 장비를 사서 뭐 장비를 팔면 뭐 합니까? 마법사가 아닌데. 그렇죠? 애초에 마법사는 내가 다음 화에서 동료로 써 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화에서 대화를 걸 거예요, 아예. 그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어이, 마법집 예쁜데. 발라보다 훨씬 나은데 이게 확실히 티가 나네. 어느 정도에서 모아졌는지. 잠깐만 달아봐야 알겠는데? 이거 적도 데미지 입었거든요. 내가 데미지 입었거든요 독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거 물론 양손 시전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쓰는데 저기 막 와버리면은 맞을 때가 많아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다. 어 되게 괜찮네 이미지는. 오, 잘 만들었네. 컬러풀 매직이. 괜히 컬러풀 매직이 아니구나. 보스보다 나은데. 보스보다 괜찮네. 어, 괜찮았어. 마음에 들어요. 오타르만 바꿔주면 되죠. 괜찮네. 어, 확실히 괜찮네. 만화 나 지금 좀 찍었는데 어떻게 소비량 감소했냐? 어, 이 감소했네. 적당히 싸우다가 어, 회복을 먹는 걸로. 보는 게 낫겠다. 어. 마법 데미지가 너무 강해서 감당이 안 되는 적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녀석들은 저거 이제 중간에 피부도 포션 먹고 한번 걸어줘도 되고요. 다음 전투를 위해서 모드 포션 중에 이제 강폭화 물약을 구매를 해주고 마음을 짓도록 하죠. 나 오늘은 폴아웃 보안 3편? 아 왜냐면 폴아웃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아... 해야 될 것 같아. 아 영주 주네요 다행히도. 아까 이 피해 들어간 게 영주 피해구나. 어 목표 주목가 이거 안 통할 것 같은데? 어 내성 있는 적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통하면은 너무 좀 그렇지. 독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냥 일반적으로 마비독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마비에 독이 들어가는 건데 마비 내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용살자의 포션 이거 바하무트라는 거 드래곤일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닐 수도 있나? 바흐무트 드래곤이겠지. 무조건 말리고스 디자인 아니야? 말리고스 같이 된 거 아닙니까? 바흐무트가 무조건? 난 바흐무트 하면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옛날에 그 2D 판타지 게임에서 바흐무트 나왔던 거. 아, 게임 이름이 뭐였지? 옛날 CD 게임. 아, 모르겠다. 50% 증가합니다. 이거랑 이거 둘 다 중첩되면 셀 것 같아. 와, 3분간 피해량 30% 증가합니다. 이거 되게 좋다. 바람의 약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당장 쓸만한 거 싸게 파는 악마의 약을 하나 더 사죠. 2만원이야 이래도. 그냥 너한테 팔래, 귀찮아. 내가 알아서 골라서 쓰겠어. 나 그래도 필요 없거든요? 아, 근데 돈이 없구나 얘가. 아, 돈이 없어 벌써? 아씨, 좀 심하네 얘. 왜 가난하냐? 중국 필요 없죠? 아, 너무 팔 거 많다. 너무 팔 거 많다. 야, 마법책 좀 볼까? 야, 마법도 새로운 거 좀 써가면서 해야지. 너무 안 해버리면은. 거짓된 달을 불러옵니다. 생성된 달이 떨어지면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메테오인가요? 메테오가 아니라 그... 약간 모르겠어. 운석 같은 건가 봐. 그냥 하필 달이야? 소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냉기의 힘 부여. 파괴 마법 쪽에 부여 계통이 있네요. 너 돈이 잠깐만. 일단 너한테 뭐 좀 사자. 원기옷 같은 거예요. 그거 내 판. 아, 내가 한 손목에 쓸 일이 없으니까 동료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검 왜 이렇게 크냐? 디자인만 큰 거겠지? 아키토. 그것도 검이야. 아, 별로 매력 있는 건 없다. 그냥 일반적으로 색깔이고, 마우피에 붙어 있고요. 그쵸? 그렇게 매력 넘치는 무기는 없네. 한손 계열에는. 블러스칼 디자인 있네? 아, 이거 여기 남아있는 거 좀 혐의네. 8,000원짜리, 아, 무기 너무 비싸. 이건 안 쓸 거고, 그쵸? 다음에 이거 한번 써보죠. 좀 더 해서. 가격이 싸졌어, 여자라서 더 싸게 팔아. 개꿀이야. 아, 드래곤 뼈랑 다 팔아야 되는데. 아, 팔 데가 없네. 아, 거기 여기에 절로 가죠. 저기 솔리스드 자파상인이 여자거든요. 추가금을 받을 수 있겠죠? 돈이 많아졌어 벌써 순식간에. 고양이 상자 털 필요도 없어 이 정도면. 시간 낭비야. 아, 본인적으로 바흐무트가 얼마나 될까? 지갈렉보단 세지 않겠어. 그렇게 세다는데 한 400본이 되지 않을까? 드래곤이 약한 이유가 약간 이제 피하기 쉽고 경직이 안 통하는 그런 건데, 솔직히 토르는 감이 안 와. 인간형이잖아. 토르는 인간일 거 아니에요. 토르도 뭐 몬스터인가? 괴물 같은 건가? 아, 어찌됐건 바흐무트는 막 벽을 관통해서 전기가 들어온다 라던가 경직이 안 통한다 뭐 그런 거? 그런 계통이 들어가면 확실하게 이제 대응할 요소가 없거든요 내가? 그러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전투력을 뽑으면은 400번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진짜. 근데 400번이면 솔직히 너무 강해. 즐기는 선에선 최고급이야. 지갈렉 솔직히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
지갈렉은 너무 능력이 없어. 에피소드 4 지갈렉은 체증 괜찮네. 아 근데 데미지 상승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얘한테 그런 걸 그 정도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 무기. 아 뭐 저거 하나 팔았다고 다 벌써 다 오링났어. 검 받아. 아 얘 너무 야. 너무 돈 없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팔 수가 없어. 돈이 하도 없으니까. 양손 대비 상승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증가도 하급이고 체력 회복 특급은 가져가야죠. 어 필수죠. 특급만큼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600원 생겼고요. 팔 거 너무 많아 나. 파는 걸로 보충합니다. 보석도 다 팔 거기 때문에 오디네이터가 이제 부여할 때 보석을 들어가는데 보석이 필요가 없죠. 부여를 안 할 거니까 한 명도 씁니다. 어, 특급이랑 양손 데미지인가 주면 좋은데 어, 너무 젠이 안 된다 야. 아 이거 좀 심하네 얘. 쓸데없는 물약 팔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잠금 해제, 운반 증가 이런 거. 수상 보행은 혹시 모르니 가져간다. 혹시 무리에 싸울지 모르니까 혹시 그럴 일 없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특급 50%죠. 필수야 솔직히 특급은. 제대로 싸우려면은 26,000원. 여기까지? 자 그럼 스카이림 오늘 여기까지 하죠. 어차피 주말에도 할 거기 때문에 주말에 그리고 이제 마블도 할 거기 때문에 아 제가 월요일날 하루 쉬면 이렇게 많이 준비합니다. 아, 이분 며칠이죠? 15일이죠? 어, 다다음 주 월요일 휴방할 때 딱 내 생일이기 때문에 놀러 다녀야겠어.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야겠다. 미세먼지 좋으면 좋겠는데 미세먼지가 좋다 그러면 안 되나?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나? 자 어찌됐건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죠. 어 배경이 예쁘다 야. 여러분 다음에 뵙는 걸로 하고 자 뿅!